홍균 씨. 네? 강동우 씨가 전 남편이시라고요? 자. 뭐 하시는 거예요? 올려줄게요. 에? 야밤에 월담할 일 있어요? 아니, 학교 다닐 때 담 넣어본 적 없어요? 키만 컸지 부실해가지고 그냥 누구 머리만 커가지고 아이고 이거 받아치는 거 봐라 쌩쌩하네 아주 야 태형 기념으로 한잔할까? 진짜. 아니 조금이라도 좀 걱정하는 신용 좀 해봐 그렇게? 야 내가 얼마나 진짜, 걱정했는데 씨. 걱정이 뭘 걱정해 됐어 야 꼭다리 야 부실해 꼭다리 됐으니까 따라오지 마 아이 왜 그래 부실해가지고 아, 저 우리 가 형이 홍진주 씨 전 남편이라고요? 몰랐나? 내가 얘기 안 했었어? 홍진주 씨 전 남편이 형이라고요. 어제 병원에 데려다 주신 거 감사했습니다. 아이 그럼 소믈리에가 아픈데 당연한 거죠. 그래도 고마운 건 고마운 거죠. 앞으로는 건강 관리를 좀 하십시오. 갤러리를 위해서라도. 아픈 것도 민폐입니다. 민폐? 네가 그러면 그렇지. 네, 명심하죠. 홍균 씨. 네? 강동우 씨가 전 남편이시라고요? 네? 네. 근데 그게 왜요? 이혼하면 보통 다시 안 보려고 하는데 두 분은 좀 다른 것 같아서요? 뭐 생각하기 나름이죠. 지금은 오래된 친구 같아요. 아 그래요? 마침 갤러리 케이크를 좀 바꾸려고 했더니 동우 형이 케이크 전문점을 소개했더라고요. 어? 이거 동우 씨가 쓴 칼럼인데? 오늘 여기 한번 가보죠. 동우 형도 같이요. 동우 씨랑 같이요? 뭐 소개한 사람이 같이 가면 좋잖아요. 뭐 문제 있습니까? 아니요. 오빠, 우리 집이 30평인데 40평인데 이 꼭대기만한 집에서 구유랑 어떻게 살라고? 그럼 나 진짜 숨 막혀 죽어. 또 있어. 성태야! 구성태! 어, 웬일이니? 똑같아, 똑같다. 이참에 탤런트 시켜봐. 우리 애나 떴다 보면 딴 애들 다 죽음인데, 어? 아빠, 나 탤런트 시켜줘, 탤런트! 아, 예, 예. 탤런트로 무슨, 왜 그 애한테 왜 자꾸 바람을 집어넣어? 오빠, 나도 한번 해볼게. 오빠, 우리 집이 30평인데, 40평인데, 성태야, 구성태! 똑같이, 똑같이! 아니 뭐 성대모사는 뭐 아무나 하는 줄 알아요? 타고난 재능 있어야지. 얘네 떠봐 떠봐 떠봐. 아 진짜 개망신이야. 개망? 너 그런 말 어디서 배웠어? 아이 있는 흉내낸 거잖아. 그러니까 탤런트는 안 돼. 너 탤런트 절대 안 돼. 안 돼. 맛있다. 야, 이 집 파티쉐가 파리에서 난리던 여자거든. 김삼숙이라고 이름도 촌스럽고 좀 뚱뚱한데 케이크 하나는 아주 끝내줘요. 왜? 여자랑 친해? 야, 오빠가 여자한테 또 한인기 했잖아. 아이고, 오빠 같은 소리 알고 있으니. 여보세요? 문제야, 왜? 어? 유나가 왜? 잠깐만.
이혼하고서 이렇게 지내기 쉽지 않았을 텐데 두 분 감정 정리가 끝나셨나 봐요? 그럼 내 인생 모토가 쿨하게 살자잖아. 어? 그냥 쿨한 친구로 남자. 멋있지 않아? 미안해요. 야, 너랑 나랑 그 쿨한 친구라니까 상우가 이상한가 봐. 어? 그래? 뭐가 이상해? 우리끼리는 정말 편하잖아, 그치? 그렇지. 솔직히 얘가 와이프로 완전 꽝이거든. 친구니까 내가 만나주고 그러는 거지, 내가. 아, 진짜. 이거 왜 이러셔? 동우 씨도 남편으로 꽝이었어. 야, 우리 둘 다 꽝이네, 그럼. 어머머머? 꽝꽝! 시끄러워. 아우, 너무 난 느끼하네. 야, 소주 한잔 어때, 소주? 안 돼, 난 그런 거 봐야 돼. 아, 여기까지 끌고 와놓고 이걸로 땡이야? 한잔 하시죠. 어디로 갈까요? 야, 역시 남략질인 필이 통한다니까, 어? 그럼 둘이서 한잔 시켜. 갈 테니까. 어? 야, 갈라면 너나 가, 어? 이거 내가 가져간다, 어? 강동우! 동우씨! 일로 안 와? 아, 안 줘? 얘나! 왜 그래, 진짜? 아, 뭐지? 가만! 야! 일리 좀 와봐. 됐어. 우리 이혼하고 친하게 지내는 것도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다시 연애한 줄 알아봐라. 아이고, 나 얼마나 우습게 알겠냐? 야, 그게 뭐가 웃기냐? 그럼 이혼했다가 다시 재결합하는 커플들은 다 웃긴 거냐? 하여튼 나 싫어. 야, 역시 좋은 고기는, 어? 냄새가 다르다니까, 이게. 어? 국악이 참 뛰어나신가 봐요. 야, 네가 사람 볼 줄 아는구나. 형이 굉장히 섬세한 남자잖아. 어? 후각, 촉각, 미각 다 뛰어나요. 그지? 아님 말고. 야, 이렇게 모이기가 좋다. 한잔해라. 아, 각자 먹는 게 어떨까요? 제가 잠 돌리는 게 좀 익숙치 않아서. 아, 그럼? 아니, 나도 그 이게 잠 돌리는 거 별로더라고. 비생적이고 이게 좀 그래. 홍준 씨, 다리 좀 바꾸죠? 네? 야, 니 쪽은 안 가는 것 같은데. 옵니다. 제가 눈이 약해서 연기 약하거든요. 야, 좀 바꿔줘라. 눈이 약하대잖아. 뭐? 하여간 지밖에 모른다니까. 그래요, 그럼. 이제 괜찮아? 네. 쌤, 토이다. 연기나 팍팍 넣어봐. 아이, 참. 얘나. 잠깐만. 너 탤런트는 안 돼. 나 탤런트 안 하고 가수 할 거라니까. 너 가수? 너 가수도 안 돼. 나 노래 잘한단 말이야. 아이, 그럼. 우리 예나 못하는 게 어딨어. 아유, 예나 아빠한테 한번 해 보여줘봐, 응? 아따!